데이트 폭력이 악순환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사실을 감추고 축소하기 때문. 한마디로 누가 할까 쉬쉬하는 분위기니 고민 털어놓는 곳은 사설 경호업체란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식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알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저 혼자 조용히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을 터놓고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허나 애인의 폭행 사실을 감추는 건 폭력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조금 안타깝죠. 좀 미리 왔으면은 사전에 조금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제일 마지막까지 와서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심각성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데이트 기간 동안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도 폭력적인 상황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하니까. 실제로 제작진은 데이트 폭력에 이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만났다. 텔레비전 보고 이런 거 막 얘기 듣고 이러면서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만나? 왜 못 헤어져? 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그 상황이 됐는데 왜 정말 몇 번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그런 게 몇 번 많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애정으로 결혼까지 감행했다는데 저는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시멘트바닥 이제는 찍은 거예요. 제 머리를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결혼 후에도 계속된 폭력으로 뱃속에 아이까지 잃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하지만 폭력의 기억과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짜 계속 시달렸어요. 꿈에까지. 이 사람이 어디서 날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정말 밥도 못 먹고 눈물만 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미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녀가 얻은 교훈은 폭력은 결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치지 말고 여기서 그만두는 게 정말 제일 현명한 거고 더 이상 안 다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기 좀 어려우시면 이제 뭐 이런 저희 같은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 뭐 지속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감아주고 용서란 이름으로 침묵된 데이트 폭력. 허나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이름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아닐까. 크기에 한 번, 기능에 두 번 놀라는 초미니 상품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명 손바닥 집이라고 불리는 초소형 주택은 베란다부터 욕실까지 알차서 주말 별장으로 손색이 없고 엄지 손톱만큼 작은 초미니 앨범은 휴대폰에 달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사진을 볼 수 있어 젊은 연인들에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초미니 세상,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좀 더 작게, 좀 더 알차게, 작을수록 대박나는 초미니 세상이 있다. 미니북 때문에 조금 돈 좀 벌어요. 미니 다노박이! 우리 집 노자예요! 깜찍한 크기와 짱짱한 실력으로 식탁 위 먹을거리부터 애완동물까지 틈새 시장을 점령한 초미니 알짜들. 작아야 산다는 초미니 세상으로 떠나보자. 날씨는 쌀쌀해도 초미니 인기는 후끝. 초미니 스테디셀러는 뭐니뭐니 해도 초미니 스커트인데, 그러나 이젠 스커트 따라 업그레이드 된 게 있으니 저희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미니 스커트에게 미니 부츠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르고 있어요. 올겨울 트렌드는 바로 미니 부츠. 발목까지 쭉 내린 짧은 부츠가 늘씬한 각선미 돋보이게 하는 1등 공신. 하나 추운 겨울은 늘 긴 법이거늘. 조금 춥긴 한데요, 패션을 위해서 이 정도쯤은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난공불락의 건축시장에도 짱짱한 미니가 출사표 던졌으니 사람들 눈길 발길 끄는 것은 당연지사. 편집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주말만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거니까. 애칭은 손바닥집. 하나 작다고 무시하면 큰 거다치는 법. 작아도 있을 건 다 있고 작지만 될 건 다 되니 액션 바로 나온다. 하나 사줄까? 얼마?
야, 가서 한번 꺼라.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이제 지을 일만 남았다. 초소형 주택의 또 다른 매력은 내 손으로 똑딱 지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아담하고 예, 나무 통나무로 지은 집, 정말 내가 소망하는 집 직접 짓는다는 게 내 꿈이었거든요. 꿈에 그리던 전원 주택으로 손색 없는 초소형 주택. 짓는 것도 초간단 초스피드라는데. 막 블록 조립하는 것 같아. 예. 재밌네. 멋질 하나 없이 홈 따라 블록 쌓아 순서대로 차곡차곡 올려주면 하루에 떨어지기 전에 초소형 주택이 완성된다. 13제곱미터의 손바닥집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나? 일단 침실 오케이, 주방도 오케이. 거기에 번듯한 욕실은 베리굿. 대머리 안 부럽네 그리야. 어? 하늘도 보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제 방을 아예 다락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알찬 미니 주택 바라만 봐도 흐뭇하다. 집은 미니지만 우리 가족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니 주택 열풍은 산넘검을 건너 강원도 첩첩산 중에도 당도하였으니 초미니 주택에서 전원 생활을 즐긴다는 주인공 러브 하우스 공개하는데 이 집은 또 얼마나 작대요? 여기가 실평수 6평, 그다음에 여기 인테리어 모든 거, 그러니까 딱 정말 완벽하게 입주하기 이전의 상태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비용 대비 대만족한다는 미니 집은 시원한 전망 자랑하는 테라스에 따뜻한 아랫목 유지하는 보일러도 풀 가동되고 여기에 미니 주택의 빛나는 발견, 공간 활용의 극치를 보여주는 다락까지 완벽 그 자체다. 딱 오면은 약간 아, 참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그런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기분도 좋죠. 미니 때문에 기분 최고인 것도 있으니 농가 살리고 효자 노릇하는 용어씨 그 주인공이 올시다. 이렇게 조그만 호박 보셨시오? 네. 이게 애기 호박이에요. 본명은 미니 단호박 되겠어요? 작은 고추가 매워요. 네. 작은 호박이 달아요. 네. 조그맣다고 무시 보면 안 되지. 네. 모양새는 영락없는 다윗과 골리앗. 그러나 그 알맹이는 나무를 할 데 없이 염불었으니 수확하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크기는 작아도 그 값어치 제대로 한단다. 미니 단호박이기 때문에 고가에 팔려요. 일반 단호박보다 한 5배 정도 소득이 올리고 있어요. 농가에 기쁨 주는 미니 단호박. 친히 속살 드러내며 환생 준비하는데 오늘의 합방 임자는 주꾸미. 여기에 가진 채소와 매운 양념은 구경꾼. 이때 주꾸미가 미니 단호박과 환상 짝꿍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낙지가 크잖아요. 우리가 호박이 적은데 네. 이게 적은데 이거 큰 걸 집어넣으면 이게 그릇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염풍이 그 주꾸미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그냥 딱 맞네 그릇이. 동병상련의 미니 단호박과 주꾸미 대동단결하여 간 것은 다름 아닌 가마솥. 옹기종기 모여 앉은 뒤 30분 동안의 혹독한 수중 사우나를 거치고 나면 세상에 돌도 없는 미니 단호박 주꾸미 집으로 탄생들이 하루상 철로 간다. 체격이 아담하다고 영양까지 미니라고 생각하면 오산. 일반 호박보다 당도가 높아 맛도 인품이라고 하는데 맛이 한 먹어봐야 아는 노릇 쉴 새 없이 들어가는데 맛나게 붙으시오. 조그만 게요. 여러 가지 맛이 나요. 밥 맛도 나고요. 고구마 맛도 나고요. 아주 폭신폭신한 게 참 맛있어요. 미니 단호박 지원자! 식탁 위 미니 바람은 거세니 앙증맞은 사이즈로 열심히 맛 사로잡은 미니도 있다. 오믈렛 버거 3개? 나 이거 먹을래. 난 내려기 버거 3개. 나도 이거 먹을래. 난 이거 3개. 네,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이즈가 요만할 텐데 네. 다양하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먹을 수 있어요. 기본 3개는 먹어야 직성 풀린다는 요것은 바로 미니 햄버거. 거기는 일반 햄버거의 딱 절반. 작기 작은 빵 위에 속재료 접고 또 접어 아슬아슬 고개하듯 올라가니 행여라도 넘칠까 불안해 보여도 여기에 노하우가 숨어있단다. 예, 그람수를 맞춰서요. 스몰버거에 맞춰서요. 예, 딱 맞게 크기를 조절해서 썰어가지고 커팅해가지고요. 작아도 무지하게 작다. 골라 먹는 재미로 승부한다는 미니 햄버거는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 자자한 처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요. 일단 보기에 모양이 너무 깜찍하고요.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먹겠는데. 사이즈가 기가 막힌지라 때때로 무모한 도전자 속출하니 한 입에 꿀꺽하고 닦으면 상황급. 햄버거를 한 입에 쏙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작아서 더 맛있어요. 예식장에도 미니가 등장했으니 결혼식의 꽃 신부 들러리로 나온 인형.